지금부터 김포 도시관공사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9월 13일 학병 보고 공고를 시행하면서 학병에 관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금리는 김포 도시관이 임박하 철이 현재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도시공사와 시설관계공단이 통합 합병을 하면서 새로운 이름의 도시관계공사로 출범을 하게 되었는데요. 8월달에 김포시의 전국 인구 증가율 1등이 김포시였습니다.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힘있게 변화 발전하는 두 곳이 김포시였고요. 김포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또 시민들의 복리와 편의를 위해서 도시개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도시공사의 기능과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았고요. 그래서 다시 도시공사가 새롭게 자리 잡게 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과 방법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통합해서 일지자체에 일공정을 갖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힘내시고요. 잘 될 거고요. 아마도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행보가 김포시 발전에 큰 축적들이 될 거라는 것을 믿어보시지 않았습니다. 김포 도시관리공사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그동안에 많은 직원분들이 각 사업장에서 김포 시민들을 제일 먼저 만났다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흘린 땀, 노력, 헌신, 봉사가 오늘의 김포 발전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일해주시고요. 새롭게 출발하시는 만큼 46만 김포 시민들의 더 많은 사랑 받으시고 열심히 일해주시는 도시관리공사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